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조익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겠고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해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501기도를 보면 우리나라 서쪽에 한기를 동반한 상층기압골이 위치하고 있으며 오늘 북한 지방을 지나겠습니다. 오늘 15시 케이프 불안정지수 예상도를 보면 상층 찬 공기가 지나고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서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지방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에는 아침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여 국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 먼바다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낮 동안 일사이에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